그 주의 첫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고통받는, 박해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축복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고백을 하며 빚을 갚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이 교회 성도들과 인터넷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로마서 9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야 그래도 그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않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리라고 하셨느니라. 자, 우린 정말 짐승 같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수림하셨을 때요, 70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또 딸이 이제 막이 들려서 죽게 된 그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럴 때 자녀의 빵을,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정말 주님이 피 흘리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린 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의 종교에 처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들을요, 이거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지 않고 무백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에게도 큰 은혜를 받으면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고서도 은혜를 준 사람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뒤에서 욕을 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평생을 잊지 못하고 때를 따라 찾아오고 또 전화도 걸고 안부를 묻고 또 자기가 뭔가 잘 될 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갚는 일을 합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 모른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리라. 또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고 불려요.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고 불려요. 술래미 여인처럼, 얼굴 새까만 술래미 여인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처녀들이 볼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볼 때는 별건 아니었지만 솔로몬은 그 여인을 사랑했죠. 솔로몬은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가 정말 다 멸시받는 술래미 여인이지만은 결국은 신부는 술래미 여인이었어요. 지금 오늘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주님이 볼 때는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신부라는 거죠. 우리 금요일날 룻기를 공부할 때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아스가 자는 이불 밑으로 팔찌 밑으로 살짝 끼어들었잖아요.
얼마나 음란한 행위예요? 그런 게 음란한 행위가 아닙니다. 루시라는 여인은 우선 시어머니의 말씀에 복종했고 또 법률적으로 보아스는 루시라는 여인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두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두 번째 사람이 이 룻을 취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이게 누구냐? 그때 벌벌 떨었죠? 그 보아스가 뭐라 하십니까? 네가 행한 일을 내가 다 안다. 너같이 정결한 여인이 없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아스 같은 예수님의 발치 밑에서 정말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말이죠. 우리를 청결한 천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왜? 자신의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공부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은혜가 뭔지 몰라요.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모였어요. 매일같이 모여서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의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떡을 뗀다는 건 성만찬한 겁니다. 그게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할 일인 거예요. 요즘엔 뭐 그 외에 너무나 할 게 많잖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집에 가도 많고 밖에 나가도 많고 뭐가 그게 할 일이 많은지 바쁜지 말이죠. 이렇게 이 세대가 된 겁니다. 지금. 참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래 살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시편의 49편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옛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또한 이사야가 27절에 이스라엘에 관해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솔로몬 왕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어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할 때 사람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처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이 땅에 살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정말 마귀의 심을 이긴 사람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남은 자만 구원받았을 거고 구원받게 될 거고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들이 2천만 명이 있습니다. 본토를 포함해서 2천만 명 중에서 남은 자만이 구원받게 된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해서 교회를 수룩하게 다니고 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교회도 남은 자만이 구원받아. 남은 자가 뭐죠? 거듭난 사람만 구원받아요. 네, 요즘에 뭐 다른 영이 많아서요. 다른 예수도 많고요. 네. 이슬람에서는 무슬림들은 다른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다른 예수.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 예수도 인정해요. 예수도 선지자라고 해요. 그들은.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에요. 가짜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앞으로 자기네 메시아 마리아와 같이 올 때 이거 서너 번 얘기했을 거예요 벌써.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인데 주님 그랬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사상이 이 다른 예수 사상이 말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알라가 여호와라고 또 미혹해가지고 목사님들까지도 미혹을 당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알라가 누구냐고 여호와지 그런 사람이 대부분에 보통 얘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영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뭐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영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인지 다른 예수인지. 그래서 요즘에 그러잖아요. 예수 무당,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사파는 사람들, 예수님 이름 팔고 다 예수님 팔아. 그러나 그게 어떤 예수인지 안타까운 얘기죠.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그 일을 완수하시고 28절 의 가운데서 속히 이루시리니 이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하였느니라. 땅 위에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구라는 곳이요, 지구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얘가. 이 지구는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정말 살 정결한 사람들을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보내려고 이 바로 이런 장소.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랬죠. 그가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을 모아서 곡관에 드리고 죽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보아스가 말이죠. 타작마당에 거기서 자고 있었어요. 이 보아스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초상 아닙니까? 예수님의 초상이에요. 이 룻기라는 것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3장까지 공부했지만은 정말 한 여인의 스토리가 왜 기록됐는가, 이거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루시라는 여인은 바로 신부된 그리스도인. 루시라는 여인이 저 모압에 살 때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자기의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된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상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땅 위에서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이다.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땅은 하나님이 작업하는 곳이요. 지구를 만들어가지고 6일 동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똑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6천년 동안, 6일 동안 주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는 사람들을 말이죠. 영혼육이 다시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죠. 그 일곱째 날 천연왕국 때 주님이 쉬시는 거예요. 천연왕국을 안 믿는 사람 주님 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곱째 날에 쉬시는 거예요. 그 성경은 미래 역사예요. 오늘 주일날 설교도 내용이 나오지만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자기 일밖에 없어. 이건 목회자로부터 일반 성도들까지 자기 일, 자기 사업, 자기 목회, 이게 자기밖에 몰라요, 요즘에. 하나님의 그 원대한 것을 알게 되면요, 나는 없어져요. 나보고 무슨 일을 하라도 상관이 없어요. 나보고 말이죠, 무슨 노릇하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연출자이신 우리 주님이 뜻대로 되는 거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거 이 찬송이 뭐예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저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얼마나 쉬워요. 저는 이 주의를 하면서 너무 쉬운 거 있죠. 사람들이 고생이 많대. 뭐가 고생해요?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는 거고. 하라고 그럴 때는 주님이 다 필요한 것도 주시고. 아, 이렇게 했는데 뭐가 어렵냐고. 어려울 게 없다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들이 막 뱅크럽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법정에.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세상에서 좀 세상 일도 해보고 큰 조직 속에서 일도 해보고 이러다가 목회해야 되는데 요즘에 뭐 젊을 때 신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청빙 가니까 뭘 알아,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 있죠. 그리고 목회자가 평신도 시절에 하던 그 경험이 없으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돈 백 불을 우습게 알잖아요. 돈 백 불 벌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29절 보니까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또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씨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시들거리지 않고 씨라 했으니 그분이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생명의 씨가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 선배가 다 망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소망이 없던 거죠. 그런데도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부활의 생명을 얻을 때 죽였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30절. 의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했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결국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산돌이라고 그랬죠. 산돌. 다니엘서 보면 뭐가 나옵니까? 금신상에 있는데 돌이 번쩍 산에서 떨어져 나오더니 그게 그냥 열 발가락을 탁 쳐버리니까 온 우상 금으로부터 은과 부리와 철과 진흙으로 된 그 거대한 신상이 그냥 위로부터 아래까지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다 날개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신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이 교회가 뭐죠? 산돌이신 주님과 연결돼가지고 지체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이 태산을 이루는 거죠. 옛날 노아의 자손들이 지금 태산을 이뤘죠, 지금. 70억이 됐죠. 노아의 자손들이. 그 전부 노아의 세 아들로 나타난 사람이에요. 우리 셈의 자손 아닙니까? 그것도 하는 모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 거죠, 그들이. 기록된 바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반석 위에 올라선 사람 아니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반석 위에서 떨어지니까 산산이 부서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다 의롭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를 원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자기가 뭘 행해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무엇과 같은가? 아니요, 그게 십자가에 보면 나와요. 얼마나 참 하나님 이런 말씀하실까? 자, 십자가 넘어가서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열심만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열심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을 지켜야 돼요. 사도바울이 그랬잖아요. 규칙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못 받는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뭐 교회 건축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도 정말로 규칙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열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지식을 따라 해야 된다.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거를 알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너희 형제 중에 너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했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지식이에요. 이 지식에 따른 의지요. 아무리 열심히 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몰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지 않고 그냥 열심만 내는 사람은 자기 의의를 자랑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보면 무슨 일을 해놓고서 자기 의의를 주장하면서 알아주지 않으면 말이죠. 교회를 떠나고 이런 경우가 많죠. 사실 우리가 뭐 아무리 열심히 낸다 해도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할 말이 없죠. 세상 많은 이 사람 뭐 입이 열 개 있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아무리 억울해도
주님만 꺼먹으래요? 뭐 옛날에 뭐,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어느 큰 교회인데, 뭐, 목사님 방에 있는데, 어떤 여집사 와가지고, 아, 나 저 다른 어떤 여집사 때문에 교회 못 나고 있다고. 아, 그러고 나더니 조금 있다 또 그 여집사가, 아, 난 저 여집사 때문에 교회 못 나고 있다고. 둘 다 불러놓고, 그렇게 억울하냐고, 응? 아니,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돌아가신 걸 믿느냐고. 누가 더 억울하냐고? 죄도 없는 분이 당신도 돌아가시면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고? 무슨 큰 모욕을 받았냐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나고 모욕을 받으면 그냥 뭐 견딜 수가 없는 거 있죠. 이게 자존심이라는 게 뭐죠? 이게 망해져요. 생각해요. 우리는 너희는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시체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너희는 죽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아요. 짐승처럼 생각이 되죠. 으르렁거리게 되죠. 3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생각 있죠, 이거? 이건 자신의 의죠. 자신의 의.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쓰레기통 있는데 밖에를 아무리 닦으면 뭐 할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을 벗겨내야죠. 속이 깨끗해져야죠. 근데 겉만 닦는 거예요, 겉만. 이게 뭐죠? 외식하는 거. 이게 바로 위선자입니다. 예, 바리새인 사도계의 설교관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제거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는 게 의야. 그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사람들이 그러죠. 뭐 술 먹고 담배 피워서 당신 구원 못 받는다 그러고 당신은 마약해서 구원 못 받는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되게 그런 사람이 보면 시시거리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무엇을 안 해서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아서 구원 못 받는 거지. 그래 구원만 받으면 다른 거 그냥 끊게 돼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거라고. 근데 제가 보면 지금도 이 자기의가 강해. 뭐 이 사람이 뭐 이런다고 숭수. 뭐 이런다고 숭수.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의야 자기의. 누가 담배 핀다고 숭수. 술 먹는다고 숭수. 오히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다시 또 마약하던 사람이 깨달아가지고 그리스도 목사처럼 어떻게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교회들도 이 위선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가득 찼어요. 근데 자기 위선자인지 뭐하나요? 우리 멘토 목사님이 전도할 때 아이 교회가 위선자가 많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앉은 자리에 하나 있다고 당신이 앉은 자리에 하나 있다고 당신도 역시 위선자라고 이러니 그건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몰라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고 죽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4절 모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아무리 율법을 행하려도 안 되죠 율법은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 주신 건데 그러다 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용접하자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서 율법이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도 율법은 살아있죠 안 믿는 사람에게 살아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한번 율법을 행하면 살아봐라 결국이 뭔가 너 자신은 알 거 아니야.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아 내가 이런 척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아 설교도 하고 뭐 정직하게 살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자기들은 그거 짓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그걸 끊을 길이 없거든요.
성령이 없으면은 이 육신 덩어리는 이거 맞아요? 음란한 거예요. 죄 덩어리예요, 이거.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은 거듭나기 전에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젊은 사람들 또 늙은 사람들 간에 아직 죄악 속에 있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고 옛날 나같이 보여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판단하게 돼 있고 뭐 저런 게 교회 한다고 돼 있고 성도들은 선수를 하고 아유 목사님 저런 사람을 왜 두둔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럼 자기는 어떤 사람인데요?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 때하고 똑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녀가 말이죠. 눈물로 향유를 붓고 그렇게 했더니 뭐 수근수근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시몬이. 아셨죠? 속으로 수근수근한 걸 알았죠? 그때 주님이 질문했잖아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 적게 탕감받은 사람 누가 더 감사하게 되냐. 그 이론 쪽은 잘 알아요. 이론 쪽은 잘 알아요. 이론은 아는데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노란 말이 있고 씨라는 말이 있죠. 노라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씨라는 것은 뭐죠? 똑같이 본다는 뜻인데 루크라는 말하고 씨라는 말이죠. 씨라는 거는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알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무슨 얘기하면 I see. 또 여러분 멕시칸들 보세요. 무슨 얘기하면 see 그러죠? 이게 그런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알아들었다는 얘기. 구원받고서 얼마나 좋은지 그냥 뭐 어디 가서 누가 설교만 하면 그냥 아멘처럼 막 나오고 그냥 정신 너무 좋았어요. 그게 씨가 되는 거지. 깨달으니까. 자,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올리라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자기 의를 행함으로 구원받게 된 사람은 자기가 하늘로 확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멱살을 붙잡고 이거 내려오시오.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저 지옥까지 내려갔을 때 자기가 내려가가지고 예수님 멱살을 잡고 부활을 하셔야지. 끌어올리려는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로 구원받게 된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어떻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 어떻게 우리 죄 때문에 저 지옥까지 가신 예수님을 땅속으로 내려가가지고 예수님을 끌어올려 다시 사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라고 이게.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이 뭔지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꾸 하나님이 새롭게 깨닫게. 이만큼 자기의 율법을 지켜서 된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오늘도 교회 다니면서 건너지 못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다. 자기가 마치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끌어올린 것처럼 자기가 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끌어내렸고 끌어올렸으니까 내가 한 거니까 내 의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 볼 때 말이 안 되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걸 이 얘기 들으면 당신 미쳤어 그러죠. 그러나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야 그렇게 쉬운 게 어딨어? 나 너무 쉬워서 그런 거 안 믿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 예수를 믿었다고 내가 의롭게 돼? 여전히 난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는 이 복음이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죠?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내가 가서 끌어내지 않아도 주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또 장사되셔가지고 무덤까지 가셨다가 지옥까지 가서 내 죄를 다 떨어뜨리고 올라오셨으니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주님을 끌어올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지옥성에 버리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음이에요. 이게. 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쉽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려운 일을 하신 거죠. 우린 예수 믿고 너무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이런 처절한 고통 내 혼이 슬퍼서 죽을 지경이라고 피땀 흘리는 이 주님 주님이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 쉽게 구원받은 건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지옥까지 가서 예수님을 끌어올려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내가 내 죄를 다 떨어뜨린 다음에 내가 끌어올려가지고 내가 부활을 시켰지 얼마나 이거 말이 되는 얘기냐 이런 얘기야. 이게 정말 지금 저 인도에 있는 프리처 와가지고 잠실운동장에서 지금 한국 기독교 80%를 가져라고 그랬지만요 그게 그 사람은 그냥 한 얘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죠. 그래서 한국에 보낸 거예요. 너무 쉽다고 해가지고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구원받은 이 말씀이 내 입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만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다고 구원받는 거야. 사람들이. 옛날 부드럽게 얘기하려면 자꾸 큰 소리가 나온다니까. 왜?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는 주일날 교회 나올 때요. 아휴 주님. 다들 깨달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주님이 늦게 오시면 제가 세상 떠난 다음에 그때 들은 사람들이 또 깨달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섬기던 목사님 순교하신 목사님 부산의 서북교회 거기는 그 목사님이 주일학교부터 모든 나이별 모든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분이 직접 다 가르쳤어요. 왜? 깨달은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도바울 때 사도바울을 도와서 부목사가 있었어요? 깨달은 사람이 없으니까 맡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깨달음 그냥 배워서 그냥 남에게 베껴가지고 그냥 뭐 하는 거 그게 아니라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주일학교 2만 명인데요. 주일학교도 그분이 직접 가르쳤어요. 이게 목회자들의 답답한 심정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얼마나 이게 우리 쉽게 구원받았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이 고통받으신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만 사도바처럼 내가 빚진 자가 되었고 이제 목이 참소돼가지고 죽기 얼마 전에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그 주께서 임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같이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굉장히 외로웠죠. 사도바울이 주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다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도 모르고 요한도 몰랐죠. 야고보도 몰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의 편지를 14권, 히브리서까지 14권의 편지를 성경 말씀 신약 성경에 거의 반을 차지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지으라고 그러나 무슨 말을 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입만 열면 주님이 나오고 이야 그게 우리가 쉽게 구원받는 대신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돼요. 이거는 목회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구원받은 날, 그 다음 날부터 전도자가 됐어요. 오히려 지금보다 전도 더 많이 했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그냥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는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방 들고 다니면서 제가 다니던 교회 아파트마다 다 주셨어요. 하나가 못 빼겠는 거예요, 이게. 빚진 자가 되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도 그래요. 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할게요. 저는 이런 기도밖에 안 해요. 뭐 기도 오래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는 정말 깊이 깨닫고 저들의 입으로 복음을 단단하게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치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 뭐 번영신학을 한 말이죠. 사람들이 다 그렇다니까 다 오죠. 그러나 제 소원이 있다면 이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열린 문이 있고 또 시험의 때를 면하는 휴거. 임박했죠. 여러분 휴거는 저 오순절 시즌에 옵니다. 초신절은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올라가고 오순절이 뭐 추수죠. 우린 추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막절은 이게 뭔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삭주. 그 때문에 이 휴거의 절기는 바로 오순절 절기예요. 그 때문에 이 솔로몬을 들어보면은 솔로몬이 수녀면에게 이런 얘기에 야 이제 꽃이 피고 겨울이 지났으니까 같이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런 시즌만 되면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루처럼 보아세계 너는 정결한 여인이다. 순결한 처녀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준비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 자신, 남 볼 거 없어요. 내 눈에 자꾸 다른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만 봐야 돼. 나하고 주님만 봐야 돼. 다른 거 없습니다.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려주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쉬워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자, 보세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분을 믿으면 네가 영원한 생명 받아. 이 말이 왜 잘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의의가 있어서 그래요. 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이 믿을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믿게요? 성령만 능력이 하는 건지 우리 말 때문에. 우리 말만 떠들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복음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예수란 분이 2000년 전에 너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만 믿으면 네가 영생을 받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 여러분, 뭐를 설명하고, 뭐, 그러고 세미나고 그러면 막 그냥 그럴듯 하죠? 이건 아니에요. 사도바울이 처음에 저기, 저, 에베소 쪽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 정말 인간적인 철학적인 말로 많이 복음을 전해 안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런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에 나타나고 되는 것이다. 야, 뭐 우리 주님 만나 그런 거. 내가 다 어렵게 하고 너보고 말만 하라고 하는데 왜 말을 못했니? 글쎄요, 글쎄요, 알지.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됐을까? 네가 안 믿었잖아. 네가 안 믿었잖아. 뭐라 그럴 거야 우리가? 뭐라 그럴 거야?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10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마음과 입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마음과 입. 그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의 마음으로 가죠? 그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라는 게 뭡니까? 그분이 나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게. 그분이 나의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자,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뜻이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부끄러움, 수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수치를 받는 거죠. 이건 뭐 채수가 없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헬라인이라는 건 이방인 전체를 얘기하죠.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한편 강도, 주의 이름을 불렀죠. 그가 평생 한 건 사람 죽이고 강도짓을 한 것밖에 없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지금 죽으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여! 주의 왕국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 그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아주 간단하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낙원은 거지 나사로가 가 있는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땅속에 있어요. 땅속에 아브라함의 품도 있고 지옥도 마주보고 있었죠. 그 사이에 구렁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구렁이 있어요. 이쪽은 지옥이고 구렁이에요. 끝없는 구렁이에요. 그 구렁 속으로 나중에 마귀에 들어가요. 그 속으로. 자, 네가 오늘 나온 게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때요,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데리고 나오고 거지 나사로도 나오고 네가 이제 나 믿었으니까 너 거기 가라. 이제 내가 부활할 때 너도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주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렸죠. 무덤이 탁 열렸어요. 잠잔자도 일어났습니다. 죽으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보면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이 걸어 나왔어요. 걸어 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라고 자신을 보였습니다. 근데 낙원이 어디가 있어요? 그들은 올라갔어요. 비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저 셋째 아들을 이끌려가가지고 낙원에서 그랬죠. 그 땅속에 있던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올라갔어요. 이게 첫 열매들이에요. 예수는 첫 열매고 첫 열매들, 구약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낙원이 하늘에 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지만은 낙원에 끌려가서 사람에게는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냐는 말을 들었다. 절대 너는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낙원이 어디야? 낙원이 어디야?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오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알 수가 있네.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물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습니다. 전신갑주 입을 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랬죠. 항상 복음을 전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발이 아름답대요. 주님 우리 얼굴 보는 게 아닙니다. 발이 아름답대요.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해서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주의 팔이 그에게서 나타났다. 여호와의 팔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 하나님 육신에 대한 얘기죠. 근데 믿진 않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요 구원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을 믿게 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 아니에요,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탁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않냐느냐? 실로 들었느냐?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져나갔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그들로 인하여 너희로 질투하게 하여
어리석은 민족으로 인하여 너희로 진노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길거리 다니면서 만난 사람마다 구약 성경 가지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놀래요, 놀래. 그리고 아주 뭐 시기 질투하는 것처럼 쳐다보더라고. 네가 뭔데 말이야, 이방인이 말이지 성경 가지고 얘기하냐고 말이죠. 그걸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거 한 2주 있는 동안에. 그래서 어떤 신학생을 만났어요. 뉴욕대 가려고 해서 랍비 신학교를 다니는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만들어서 반을 딱 쬐개가지고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를 만들었대. 그거 어디서 그러냐고. 아, 랍비가 그렇게 얘기했대.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다고. 어? 성경을 좀 보라고. 어? 그러니까요 지금 그 토라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영어 성경은 토라도 지금 막 바꿔나가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영어가 공통 언어가 될 것을 아시고 1611년에 제임스 왕을 통해서 그 독일의 그 종교혁명 일으킨 그 독일 성경을 가지고 먼저 번역하게 해서 히브리말과 헬라말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킹데임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 하여튼 이 마귀하는 짓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투입하는 거야. 바꿔놓고 빼고 더하고 그런 거. 왜 이게 이단이 많아요, 한국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 성경 때문에 그래요. 그럼, 북한인 사람들 뭐 성경 몰라도 괜찮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바뀐 걸 읽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강림하시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믿고 있어요. 그거는 병이 안 됐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을 지킬 고가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고거라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혼탁하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언제 어떻게 잘지 몰라요. 그러나 이 부분 그것만 알고 있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70년 동안. 이 사람이 매우 담대하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은 자들에게 발견되었으며 나에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느니라. 우리 같은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온종일 불순종하여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뻗쳤노라고 하였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들을 시기 나게 해가지고 말이죠. 어? 나중에 시기 나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거죠.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지만요. 대환란 때 넘어가 보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올라갔거든. 정말 올라갔거든. 아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진짜 자기들이 죽인 예수거든. 찌른바 나를 보고 통곡한다고. 얼마나 시투가 났겠어요. 아 우리가 몰랐던 거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보내. 유대인들은 이 땅의 제사장 민족으로 신천지에서는 얼마나 속인가 하면요 자기들이 14만 4천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일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된대. 어떤 자매가 쏘아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나온 자매가 그래.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죽어보자. 내가 나중에 이 땅에 내려와서 제사장이 될 때 너희들 내 앞에 무릎 꿇을 거야. 이러고 그걸 이겼다는 거야 이게. 가짜를 믿고 말이죠. 이게 말씀을 모르니까 이렇게 속는 거야. 속는 거야. 어떻게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그래, 보혜사라고 그래. 그거 아니면 그는 안 죽는다고 그래. 이만희 안 죽는다. 옛날 통일교 문성도 안 죽는다 그랬죠? 다 믿었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도 안 죽는다고 그래, 80몇 세인데. 안 죽는다고 그래요? 또 보니까 사진에 나가 보니까 뭐 죽을 때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 머리도 다 빠지고 말이야. 완전 노인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요. 미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진리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알고 참 제자가 되어서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가 자유롭게 살다가 마음껏 주님을 전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